사단법인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이 화해사역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교회 분쟁을 최소화하고 화해중재원을 통한 소송 대안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도에 홍희연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역할은 교회 내 분쟁을 법적 다툼이 아닌 조정과 중재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같은 교회 성도 간 소송을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해결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 사건 기록과 당사자들 딱 들어오는 분위기에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을 한 다음에 그냥 우리 기도 한번 하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당사자들이 다행히 좀 날카로웠던 분위기가 조금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양쪽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의 폭발적 부흥을 이끌었던 8, 90년대 목회자들이 은퇴기를 맞이하면서 생기는 교회 분쟁도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분쟁에도 화해중재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사라진 그 공백을 법으로서 메꾸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하나의 법과 원칙을 세우고 객관적인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가야 될 때가 됐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한국교회가 큰 혼란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광서 부장판사는 소송 대안제도 시스템은 사회 전체의 큰 틀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단순히 소송의 대체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 제도로 한국 사회에 정착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